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추장 멸치 볶음 야물딱지게 볶아볼게요. 개인적으로 고추장 멸치 볶음은 커다란 국멸치가 구수하고 씹을 게 있어서 맛있습니다.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국멸치 70g은 손질할 때 굳이 떼내려 하지는 말고 떨어지는 뼈는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것이 볶음 완성 후 깔끔합니다. 칼칼한 고추향을 풍겨주고 매콤해야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3개는 얇게 어슷썰기, 분명히 조연인데 주연인 양 한알한알 집어먹는 맛이 있는 통마늘 10알은 2에서 3등분으로 썰어줍니다. 볶음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고추장 1큰술 반, 멸치의 염도에 따라 가감합니다. 진간장 1큰술, 멸치도 당당히 생선이기 때문에 비린맛 제거를 위해 맛술 3큰술과 고춧가루 1분의 1큰술을 넣어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멸치 볶음 양념에 앞서 멸치의 눅눅함으로 비린맛을 날리기 위해 약불로 달궈진 마른 팬에 손질된 멸치를 넣어 달달 볶아줍니다. 달달 볶아 멸치의 구수한 향이 올라올 때 잠시 그릇에 옮겨 담아 펼쳐서 한김 식혀주고 멸치 볶음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멸치 볶음 완성 후 모양새가 깔끔합니다. 볶음을 합니다. 넣어주면 안 맛있는 볶음이 없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식용유보다는 고추기름 2큰술을 팬에 둘러주고 썰어놓은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어 고추의 칼칼한 향이 올라오고 마늘이 3분의 1 정도 익을 만큼 약불에서 달달 볶아줍니다. 잠시 후 마늘이 3분의 1 정도 익었을 때 가스불은 약불을 유지하고 만들어 놓은 볶음 양념장을 부어 고추장을 볶아준다는 느낌으로 마구 저어줍니다. 고추장의 달큰한 향이 올라오고 마늘이 익었을 때 여기서 고추장 멸치 볶음을 타지 않고 맛있게 볶는 방법, 바로 가스불을 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장의 뜨거운 열기 속으로 볶아놓은 멸치를 넣어 양념이 탈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세상 편하게 양념과 멸치를 비벼줍니다. 멸치와 양념을 충분히 비비고 나면 볶음이 퍽퍽해 보입니다. 이럴 때 윤기 잘잘, 고소함을 올려주기 위해 올리고당 2큰술 반과 들기름 1큰술을 둘러주고 요리의 마무리를 알려주는 통깨 솔솔 뿌려 살짝 비벼주면 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밑반찬 고추장 멸치 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